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맛있고 멋있는 사찰 요리의 직연 지희입니다. 네. 잘들 계셨죠, 스님? 네. 네. 아직도 우리는 홍대 선원에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은... 갑자기 이렇게 정신 연령이 젊어지는 느낌. 네, 맞아요. 막 갑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확실히 젊으면 좋은 것 같아요. 네. 분위기가 또 그런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저 같이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서 있고 이제 노인분들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지하철 사진을 이렇게 딱 올리고 지금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내는데 막 이런 투에 이제 말이 올라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도 저 앉아 계신 분들은 세금도 더 내고 싶고 짐도 더 많이 들고라도 젊음을 더 갖고 싶을 것이다. 오, 정답입니다. 네, 그렇게 이제 저는 또 그 한편으로 그분들도 젊었을 때 그만큼 무겁게 들었을 거고 그렇죠. 더 많이, 세금도 많이 냈을 그렇죠.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겠고 또 젊은 분들이 왜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어야 되는 너무 편안하게만 가는 거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젊으면 좋습니다. 경험보다 좋은 연습은 없어요. 네.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마련해 줄 음식이라서 젊음을 또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런 걸로 준비했잖아요. 두 번째 시간은 뭐죠? 네. 주먹밥이에요. 이게 단무지예요. 단무지. 단무지도 제가 작년에 담아서 놨던 거 다져놓은 거고 연근이에요. 연근. 연근도 다져놨어요. 만약에 식구들 중에 누가 뭘 잘 안 먹는다 그러면 그렇죠. 이런 때 좀 넣어서 이렇게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맞아요. 슬쩍 넣어주면 몰라요. 이게 이제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작년에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. 작년에 핫했던 그 고추 다짐. 고추 다짐 만능 그 양념이에요.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되고 싸서 김밥 싸 먹어도 되고 이런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표고버섯 넣고 볶아 온 걸 이제 같이 이렇게 만능 양념인데 이렇게 집에 넣으면 요즘은 또 이거 우리 저기 저 월명사 감희향에서 판매도 하고 계시죠? 아주 인기 품목 중에 하나예요. 네. 한번 드셔 보신 분은 꼭 다시 챙겨 놓는 맞아요. 네. 갑자기 PR이 됐네. 네. 여기 띄워주실 겁니다. 네. 양념은 참기름. 참기름. 소금. 소금. 깨소금. 깨소금. 이게 얹을 김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소금은 요 그 고추 다짐이 간이 상태를 보면서 넣어야 돼요. 무조건 다 넣으면 안 돼요. 네네. 그런데 개인의 입맛이 있기 때문에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맞추시면 돼요. 맵고 싱겁고 짠 것은 개인 취향에 맞춰서. 네. 그리고 요즘 이렇게 또 틀이 있어요. 주먹밥 틀이. 주먹밥 틀이. 네. 이렇게 해서 이게 네모에 딱 맞추면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되게 쉬워요 또. 자. 스님 요리는 항상 쉽죠. 단무지도 넣고 단무지 넣겠습니다. 색깔도 잘 맞추는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연근, 연근 다진 것도 넣고 연근은 생연근이 아니고 조림해놨던 걸 넣은 거예요. 조림해놨던. 그다음에 절표해 주세요. 그다음에 고추는 이렇게 우선 넣어보세요. 맵거나 간이 진하면 안 되니까 한 다음에 뭐 다 넣어도 되겠다 이러면 또 더 넣는 거예요. 매운 걸 못 먹는 대중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 다 넣어도 많이 양이 많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외국인 손님들도 오신다고 하셨잖아요. 외국인 손님들한테 우리 한국 음식 그리고 또 우리 사찰 음식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게 정말 또 좋은 것 같아요. 그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다 보면 사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음식이 양을 못 맞추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이렇게 그러니까 재료들을 다져놨다가 주먹밥해서 먹게 하면 또 좋죠. 오, 정말 좋겠네요. 기름은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왜냐면 뭉쳐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많으면 안 뭉쳐지겠죠? 그래서 조금만 넣고 그다음에 소금은 좀 이따 넣을게요. 간 보고 넣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안 할래요. 그러면 그 소금보다는 고추 양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.
밥을 기운 있게 빡빡 눌러야지만 이게 틀이 돼요. 자세히. 제가 아까 이거 사실은 해보면서 처음에 조금 꽉 안 눌렀거든요. 아, 그러면 그랬더니, 빠져요. 네. 자,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세요. 세게. 세게. 자, 됐어요? 누가 마세요. 누가 더 예쁘게 만드나 뭐 이거 신경 안 쓰고 해도 되겠네요. 당연하죠. 네. 어차피 네모예요. 어차피 네모. 자, 이렇게 하고 네. 접시에 쏟아볼까요?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쏟으면 땅 넣으면 끝나요. 오, 안 떨어져. 너무 세게 눌렀나 봐. 자,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됐어요. 그다음에 접시에 넣을까요? 됐군요. 네. 공간 없이 땅 마요. 살짝 김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. 아, 아까 저희가 소금을 안 넣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김이 네. 있으니까 김으로 간을 맞춰도 되겠네요, 스님. 네, 그것도 있고요. 네. 왜냐하면 이렇게 네. 해놓으면 우리가 사실 주먹밥을 해놨다고 금방 먹진 않잖아요. 그럼 위에 마를 거 아니에요. 마르는 것을 방지해요. 방지하기 위해서. 그 대신 김을 마지막에 네. 올려야 되겠죠. 그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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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한 입에 다 넣네. 밥 반 공기를 먹은 것 같아요. 양이 많다니까요. 아까 제가 너무 꽉꽉 담았거든요. 밥이 왜 이렇게 잘 됐어요, 스님? 미안해요. 살을 찌게 하는. 밥도 너무 맛있고. 간이 괜찮아요? 예, 예, 간 딱 좋아요. 저는 짠 걸 안 좋아해서 그런지. 어,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소금 안 넣었다가 좀 저기 하면 넣으면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이렇게 김으로 간을 또 맞추면 돼요. 참기름의 고소한 맛과 아까 저희 저 고추 다진 거 맵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삭아서 또 처음엔 매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삭아지기 때문에 덜 매워져요. 이거 이따가 우리 얼마나 많이 맛있게 잘 드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도 평소에 양보다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주먹밥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밥을 푸는 것과 만들어서 먹는 건 틀리기 때문에. 아까 저희 이렇게 했었을 때 조금 큰 대접이었었잖아요. 거기로 하나였었는데 요만큼 나왔으니까 엄청 많은 양이 많은 거예요. 맞아요. 네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다음 요리는 또 뭘까요?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말 그 시금치 스파게티를. 시금치 스파게티. 네. 네.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주 메뉴죠 오늘. 네. 오늘 그걸 같이 이거랑 같이 선물을 할 건데요. 시금치 스파게티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오늘 여기서 할까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